안녕하세요. 무슨 무한이라도 있으신가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커피 마셔봤어? 아직 안 왔습니다. 커피 안 나요? 이거 껐다 켜야 될 것 같아요. 야, 마이크 왜 저래? 네? 뭐야 이거? 마이크 저리 씨. 마이크 아니 뭐야 이거? 마이크 내려봐. 왜 이렇게 올라갔지? 더워요. 지금 물에 잠긴 목소리예요, 그리고. 잠시만요. 아, 고맙다 바다야. 오늘 또 싸튀하네. 바다야 고맙다. 청계 정말 고맙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방세를 빨리 보내주십시오. 아, 그거 지금 절반 찍었어요. 절반 찍어놨고 나머지 절반 그 50명이 됐네요. 50명의 방세를 하려다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25장 찍었고 나머지 25장 찍고 있습니다. 예, 이제 다 찍으면 오늘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절반 인증해봐. 아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일 다 인증할게요. 공개할 수 없어요. 안녕 여십니까? 자리해도 되는지를 여쭤봐도 되는지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자리하십시오. 여쭤보십시오. 네. 그리고 자리하십시오. 자리하십시오. 아, 카톡 뭡니까? 카톡 하루 종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카카오랑 관련된 건 아무것도 안 되네. 일마들 돌았네. 데이터 서버 센터에서 불이 났는데 판교 아까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판교 쪽에 IT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뭐 다 있는데 카카오 그 뭐 불 끌어간다고 뭐 저 소방차들 몇 대들이 막 출동하고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카카오 배고 오늘 대회해야 되는데 좆됐다고. 안녕 형아야, 카카오 페이 안 돼서 풍줄 끊겼다오. 에? 아, 카카오 페이로 풍선 충전하는 거야? 트릉이 어서 와.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월요일에 간보고 카카오 풀매수 해야지. 오히려 살 때다. 주식 하세요? 영업 손실 엄청나게 날 것 같은데? 그지? 일단 주영이는 지금 저 본인 집에 가 있고 성지합 창단 끝날 때쯤에 오기로 했어요. 예.
아버지 뵙고 그러고 왔대요. 2시 반 차를 타고 9시 반 차를 타고 왔어요. 9시 반 비행기, 2시 반 비행기 타고 가서 아버지랑 얘기하고 9시 반 비행기 타고 그러고 왔대요. 본인 집이래요 지금. 아픈 건 나아졌대요. 네, 일단은 그 양가 부모님들 한 분 한 분 아 그 뭐야 따로따로 뵈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은 일단 봤으니까 상관없고 주영이네 어머니 아버지 뵈러 다음 주에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카카오페이는 되나? 카카오페이는 이제 저 고객들의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중요한 그거라서 서버를 따로 쓰나 보다. 그래서 되나 보다. 더 뭔가 그 페이 쪽은 이제 뱅크 돈이 흐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건 철통 보안으로 이렇게 지키나 보네. 카카오뱅크만큼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독점의 폐허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서버실에서 뭐 불났다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 몇 개 막 불타고 그랬나. 몇 개 정도가 아니겠지. 엄청 불나고 그랬나 보네. 카카오 바이크가 뭡니까? 랄프야. 랄프냐? 예. 뭔데 방금? 아니, 폭탄에 녹은 거 좀 가져왔어. 오늘의 기온 문어 발식 카카오 때문에 메신저, 금융, 택시, 산업 모든 게 마비가 됐다고. 서버를 전국에 분할해서 두기는 했는데 역대급의 화질이라서 대응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카카오 공화국이네. 나 시브레 카카오 바이크 7시간째 반납 못하고 있다. 10만원 내야 돼. 카카오 바이크가 뭐야? 아 전동 킥보드 뭐 그런 건가 보네. 전동 바이크. 요거네, 요거 자전거 요거. 와 이러노. 자전거는 15분에 1,500원. 1분 추가 시 100원씩 추가되는 방식.
화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한 조치가 잘 이루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닌데 신속한 복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박영민 기자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CNC는 화재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 공급을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이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카카오그룹의 서비스에 연쇄적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한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센터를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이중화 조치를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는 즉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카카오 측은 일단 방대한 데이터 양과 복잡한 연결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카카오는 메신저를 중심으로 간편 결제, 택시 배차 등 여러 가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센터 서버로 바로 적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서버 구성이 굉장히 복잡해서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SKCNC는 화재 진압이 끝나는 대로 전원 공급을 다시 시작할 예정인데 그렇다고 해도 서비스 완전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데이터 센터 전체 기능이 멈춘 건 이번이 처음이라 다른 센터로 서버 연결을 돌리는 것이 빠를지 이번에 불이난 센터에 전원이 공급된 이후 서비스를 재개하는 게 빠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센터에 입주했던 네이버도 뉴스와 쇼핑 등의 서비스 기능 제한이 발생했다가 백업 센터로 옮기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면서 일부 서비스만 복구된 상태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이번 일이 또 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또 있어도 어쨌건 좀 극단적인 얘기지만 국민들은 어차피 개다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카카오를 쓸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 저점이니 빨리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지? 어 팩트지. 가수로 2년 만에 여자 소개 받았는데 벌써 은편행 하하하하 까불고 있네. 구라 까고 있네. 카카오 때문에 여자랑 안 돼? 말이 돼? 근데 이번 일로 뭔가 홀가분한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맨날 카카오톡 핸드폰 들여다 보고 살다가 뭔가 카카오톡이 안 되니까 빙기도 존노하 어 전쟁 나면 저런 몇 군데 센터만 장악당하면 국가 마비 되겠다. 서버 장악을 한다 그래서 뭐 국가가 왜 마비 돼? 다행이라 생각하겠네. 힘내 친구야. 왜 마비 돼 국가가? 다들 집에 TV 없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페이가 안 돼서 요거밖에 드리지 못합니다. 핑계도 좋구만. 이런 핑계라도 대고 싶었다. 치우 브롤 하하하. 근데 전쟁 날 때 그게 뭐가 중요해? 카카오톡 이런 게 어차피 다 안 될 텐데. 딴 거보다 회사 단톡 안 와서 너무 좋은 키키키요. 전쟁 시에도 카카오톡을 쓴다고? 말이 돼?
아니 카톡 안 되는 거 몰랐다가 지금 형 방송 보고 알아서 인생 망했네. 진짜 망했네. 전쟁이 왜 나냐? 미국 빵댕이가 있는데 전쟁 나면 미국 성님들이 다 지켜줄 거야. 우리 3323 또 100개 고맙다. 아침까지 방송 보다가 또 안 피곤해? 하루 시작과 끝이 왜 방송 같니? 아 주말이구나. 그러네 주말이네. 미국 방디 뒤에 숨어서 형님 형님 하면 괜찮아 질 거 아니냐 게이들아. 그치 미국이 우리 지켜주지. 전쟁 얘기까지는 좀 아닌 것 같고. 커피 근데 너무 쓰다. 네가 너무 많이 탔나 보다 랄프야. 3대 1로 탔습니다. 거기 적혀 있는 비율로. 아 적혀 있는 비율로. 그러면은 제가 그 써. 헤이즐넛 좀 넣어드릴게. 그래 헤이즐넛 시럽을 조금만 넣자. 너무 쓰다 커피가. 콜드브루라서 그런 건가? 어, 아 이거 누가 선물해 준 거지? 그 팬분이 어제. 그러니까 주신다. 고맙다. 네. 단 하루 만에 왔네 커피가. 네, 쿠팡으로 시키셨더라고요. 고마워. 물 좀 더 넣고. 헤이즈만 좀 넣을게요. 그렇지. 벌써 10월달 다 지나가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월의 중순이야. 소주잔 한 잔 정도 넣고 좀 더 진하게 원하면 좀 더 넣어야 해. 어우 너무 써. 나는 프리한 닌겐 넣어서 선물해 준 거야. 들켰습니다. 고마워. 다람이 자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다람이 자리하거라. 그 자리하거라. 응? 자리들 하거라. 이제들 일본 많이 간다고? 뭐 최근에 일본 가는 거 알고 있고 또 누가 갔어? 민짱인가 그분은 뭐 원래 민짱 맞나? 아무튼 그분도 일본을 주로 활동하시잖아. 아 민짱이 아니라 박진우님. 어. 민짱은 누구지? 네 박진우님. 가성은 까로 박진우 민성 민성님. 17대전 윤태훈 성님 자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수 고맙다. 100개 고맙다. 내가 87대장이야. 또라는 누구야? 근데 일본은 지금 완전 한국인들로 붐비는 그런 상태 아닌가? 그리고 비행기 값도 엄청 비싸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 나는 뭐 방송하러 일본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 프리미엄 붙었을 것 같아. 엔화가 싸니까 지금 딱 여행 가기 딱 좋은 시기이긴 한 것 같아. 비행기도 두 배로 늘렸다더만.
애나는 싸, 애나는 싸. 그래서 뭘 올라 오르긴. 신혜야, 달러가 올랐지. 비행기 값 35만원 나온다고? 편도로? 아, 비싸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거의 100만원 돈 드네. 아, 애나도 같이 올랐어? 아, 진짜? 뭐 올라봤자 얼마 올랐어? 달러만큼 올랐어? 그거 아니잖아. 누군 올랐다 그러고 누군 떨어졌다고. 아이 시끄러! 씨발! 관심 없는 소리야 전부 다. 신혼여행 일본으로 가라. 아니 신혼여행은 아직 생각지도 않았어. 왜 자꾸 우리도 생각 안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그래, 그 경유 가격은 계속 안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휘발유가 더 싸요. 휘발유가 지금 1,540원 막 60원 이러던데. 1,500원대까지 떨어진 거 보면 많이 떨어진 거예요. 휘발유가. 근데 진짜 원래 휘발유 가격이라면은 1,280원, 1,320원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경유는 그리고 1,100원대, 1,000원대 이게 맞는 건데. 경유차 이제 생산 중단한다고요? 그쵸, 이제 내연기관은 하나하나씩 사라지게 되겠죠. 내연기관 사라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이크 하나 또 사야지. 내연기관 바이크. 전기 바이크는 재미없을 것 같아. 이번에 노엘이 징역 1년 확정됐다고요. 근데 구치소에서 있던 시간이 1년이 다 돼갖고 징역 살지도 않는다고. 도망갈 우려가 있어가지고 구치소에다가 저기 잡아놨구나 노엘. 인생이 그래도 아버지가 친아빠가 국회의원이고 잘나가는 국회의원이고 돈도 많고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데 애가 왜 그렇게 탈선해가지고. 그죠, 병신짓이랑 병신짓은 다 해가지고 뭐 글마가 무면허에다가 음주에다가 자리 바꿔치기 하고 뭐 경찰 폭행에다가 이거저거 한 짓거리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 폭행 무죄 이게 나라냐? 합의를 받겠지. 네, 오늘 성지합 창단 합니다. 네, 오늘은 성지합 창단을 할 거예요. 오늘은 잠시만 안녕이란 노래를 할 거예요. 네, 카톡 안 돼요. 맞아요, 카톡 안 되는 거 너무 불편하죠? 근데 오히려 좋아요. 카톡을 꺼놓을 수 있을 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뭔가 그 저 디지털 다이어트 한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예, 재방송을 좀 즐겨보세요. 예, 가끔은 하늘을 봐 이런 말 아시죠? 그런 것처럼 카카오톡도 한 번쯤은 이렇게 내려놓는 거 오히려 좋아. 오히려 이득이야. 맞아 오히려 이득이야. 죽어도 근데 카카오톡을 벗어나긴 힘들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해서.
인터넷 켰을 때 맨 처음에 메인 페이지가 네이버가 아니면은 불편한 그거처럼, 그치? 뭔가 하나에 적응되면은 득실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만 죽어라 뭔가 하게 되는 동아시아 특인가? 그치? 하나 선점되면은 계속 그것만 하게 되는. 외국은 안 그러던데. 더 나은 게 있으면 다 글로 가버리던데 외국은. 카톡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지금 있을까? 근데 솔직히 카카오톡 문어발식 무슨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이 이래서 안 좋다 하면서 이때다 싶어갖고 카카오톡을, 카카오라는 그 회사 자체를 막 까는 사람들이 되게 많긴 한데, 그거는 너무 병신 같은 소리 같아요. 여태껏 잘 써왔다가 한번 서버에 그런 이상이 생겨갖고 예 이렇게 됐는데 그거 갖다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수가 있는 거죠 살다 보면은. 응? 아니 뭐 카카오톡에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살하려고 그냥 거기다 불 지른 것도 아니고, 그죠? 예. 그리고 사실 카카오톡 문어발식 그런 사업 확장시키고 그랬던 게 우리 삶에 굉장히 잘 녹아들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카카오톡 친구 생일 때 선물 주는 거, 선물하기 기능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하게 잘 녹아들었죠?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카카오 바이크도 있다면서요? 카카오 페이, 얼마나 우리 삶을 편안하게 해주나요? 그죠? 카카오 헤어샵도. 수수료도 없고, 그죠? 그래서 나는 카카오톡 이번 일로 인해서 앞으로 뭐 다 저 더 철통보안 하겠죠? 예. 이때다 싶어가지고 카카오톡 막 그렇게 욕만 하고 이런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김범수가 한 자리 준대? 아니? 아니 그래서 막 카카오톡 이번에 이런 일 있다 그래가지고 아 못 믿겠어. 아, 존나 불편하네. 아 뭔가 이번 일로 인해서 나의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체계에 큰 깨달음을 준다. 어? 카카오톡을 써선 안 되겠어. 뭔가 경쟁이 필요해. 우리나라는 카카오톡 카카오 공화국이야. 벗어나야겠어. 그래서 뭔가 내가 깨어난 사람이 돼갖고 다른 플랫폼 옮긴다 그래서 누가 따라오나요? 누가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엄청 큰 물에 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 그 물결이 그래도 촥 퍼지잖아요. 그 정도도 안 돼요. 예. 그냥 미스트? 아주 조그만 미세 입자? 그냥 떨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지. 예. 아무런 물결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카톡이 편하잖아요. 편한 것도 편하고. 언젠가는 카카오톡이 망하지 않을까? 어떻게 망해? 절대 안 망하지. 네이버보다 오히려 몸집 더 커졌을 텐데 카카오가, 그죠? 원래 다음이 카카오였잖아. 어? 항상 다음이 뒷전이었고, 다 원래 다음이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 카페 이게 붐 일어났었을 때 그때 네이버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블로그 그리고 뭐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 나오면서 경쟁력을 잃고 그러고 네이버가 1위를 선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카카오톡이 나오면서 이게 지금 완전 대박났다 이거죠. 라인이 넘사다 라인이 넘사다 그런데 전 한 번도 라인 써본 적이 없어요. 주위에 라인 쓰는 사람도 없고. 예. 라인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게 우리나라 그 눈치 보는 문화 때문에 그런지 뭐 라인 쓴다 그러면은
유난 떠는 거. 일본, 대만, 동남아는 네이버 라인 많이 써. 거기는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나라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글쎄요. 뭐 솔직히 주변에서 뭐 라인 쓴다, 라인 아이디 알려주고 막 이러면 좀 특이하게 보인다. 제 핸드폰에 메신저 어플은 하나밖에 없어요. 카카오톡. 보통 그렇지 않나요? 앙톡이니 뭐니 이런 거는 진짜 잘 모르겠네요. 네이버가 외부로 고집부리다가 모바일 시장 늦게 진입해서 국내는 카카오가 싹 점령함. 그니까 네이버가 바보짓 한 거지. 근데 그거 알아요? 옛날에 버디버디, 그 버디버디 망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카카오톡이에요. 그래서 완전 대박난 거잖아요. 원래 카카오톡의 원조는 버디버디였어요. 근데 카카오톡은 어쨌건 10대부터 뭐 60대, 70대까지도 진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하나의 소통의 장,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큰 물줄기가 바로 카카오톡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카카오는 신이야. 카카오는 무적이야. 선점과 독점을 미치게 잘해버린. 맞아. 진짜. 카톡이 잘 되는 게 왜 자기 일처럼 좋아하노? 아니 카톡이 카카오에 뭐 주식 있나 보죠. 저는 근데 그런 거 지분 1도 없지만 그래도 카톡 계속 쓸 것 같아요. 대가리 깨져도 카톡이지 뭐. 서비스 종료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병크를 터뜨려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다. 네이버에서 지금 뭐 라인을 홍보하고 뭐하고 한다 그래서 이거 잠깐 불편해서 하루 이틀 쓰는 거지 다시 카카오로 회귀하게 돼 있어요. 카카오 잘 만들었습니다. 싸이월드 망한 거랑 카카오톡이랑 자꾸 비교하시는데 싸이월드 망한 거는 운영을 너무 병신같이 했잖아요. 예. 그리고 좀 시대에 뒤떨어지는 짓거리를 많이 하고 예. 운영을 너무 병신처럼 해가지고 처음 알아먹고 다시 뭐 싸이월드 살리니 뭐니 해가지고 10억으로 그거 인수해가지고 옛날에 과거 짤터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홍보했는데 결국 복구된 건 사진 몇 장밖에 없잖아요. 영상도 복구 안 되고 복구 안 되는 것도 되게 많은데 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돈 그냥 허공에다 쳐 날린 거지. 맞아. 싸이월드는 카카오의 발톱에도 못 미치지. 그냥 한때 잠깐 유행하던 하나의 그런 SNS의 시초 솔직히 카톡처럼 무료로 사용하면서 이만큼 혜택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없잖아. 잠시 불편한 걸로 생각하면 될 듯. 그럼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맞아요. 근데 SNS를 유료로 쓰는 게 어딨어요? 그딴 게 있나? 아무도 안 쓰지. 그러면서 이제 광고료나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챙기고 이모티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수익을 계속 창출해 나가는 거지. 일단 사람들을 붙잡아두고 울타리를 쳐놓게 그 작업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카카오톡은 진짜
순식간에 그걸 이뤄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카카오 내비도 잘 쓰고 있고 우리 삶에 카카오가 다 녹아들어 있어. 진짜 카카오 내비 멜론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카카오 페이 뭐 어? 카카오 택시 카카오 대리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할 말은 결론은 이렇게 지를게요. 라인은 너나 쓰세요. 오늘 성지합창단 할 거예요. 성지합창단 도전곡은 예, MC 더 맥스 잠시만 N0이에요. 그리고 오늘 디스코드 대거 예, 음질 업데이트 해가지고 음질을 전부 128K로 올렸습니다. 원래 256. 256까지 올려버렸다고 합니다. 엄청 음질이 좋겠네요. 근데 256까지 굳이 올릴 필요가 있었을까? 128이랑 256이랑 190이랑 그거 구분해내는 사람 없는데. 진짜 누가 구분을 해요? 그럼 내가 여러분들한테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거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자, 채팅창에 겸둥이 모디님 그리고 나 구분하는데 꽃담초님 꽃담초 겸둥이 모디 이 두 분 두 분 다 문제 한 다섯 개 정도 낼 테니까 맞춰보시고 매니저 드릴게요. 예, 그래서 못 맞추면은 오늘 강퇴당하시는 거예요. 오늘 방송 두 분 못 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겸둥이 모디 꽃담초 예, 두 분 매니저를 드릴게요. 예. 매니저 임명 그리고 겸둥이 모디 예. 매니저 임명.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어요? 이어폰 오케이 가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원을 같은 음원을 예, 들려드릴 거예요. 자, 황금기 테스트 네 음원 음질 차이 맞추기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보이시죠? 네. How well can you hear audio quality? 당신은 음질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습니까? 자, 첫 번째 음악입니다. 채팅창 안 올려도 됩니다. 자, 말씀해 보실까요? 제일 좋았던 음원은 무엇이었죠? 자, 꽃담초님은 1번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겸둥이 모디님도 1번을 말씀하셨어요. 두 분 다 강퇴 드리겠습니다. 예. 다 똑같은 거 들었고요. 예. 저런 병신 새끼들이 많기 때문에 예. 전부 다 똑같은 거 재생했습니다. 저렇게 채팅창에서 입 털면은 방송을 못 보는 수가 있어요. 다 똑같은 거 들었습니다.
황금기라면은 어?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해야죠. 예. 아무튼 그래서 성접창단 디스코드 음질을 완전히 올렸어요. 말도 안 되게끔. 그 고음질로 난동부릴 개청자랑 잼민이 생각하니 벌써 머리 아프다. 네, 그래서 256K까지 쓸 수 있는데 유튜브 가기 다시 큐큐큐큐큐큐큐큐큐큐 예, 256K까지 네. 256 맞나? 예. 네,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음질이 오늘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한 달에 거의 5만 원을 내야 되던데. 46,000원. 디스코드에 네 번의 성지합 상단을 위해서 한 번 할 때마다 만 원씩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되죠. 12,000원씩 개이득이지? 아니 그냥 싹 다 올릴 거예요. 제가 일부러 저기 보건실 부무실만 올려놨거든요. 음질을. 나는 왜 매니저의 이해 강퇴느냐? 인터넷 안 좋은 사람들은 아예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1, 2, 3, 4, 5번 파트 시험 보는 데는 음질을 96으로 해놨어요. 숨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와이프 이거 그 윈도우 키 잠겼는데 어떡하냐? 그거 FN 누르고 윈도우 누르시면 돼요. FN? FN이 무슨 키지? FN은 오른쪽에 있어요. 스페이스바 옆에 옆에. 됐다. 자, 오늘 성접창단 할 겁니다. MC 더 맥스에 잠시만 안녕 할 거예요.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카카오톡 언제 되나요? 지금 최대한 빨리 복구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면 내일 오전, 늦으면 내일 오후쯤 되지 않을까요? 밤새서 고친다고 하는데 기다려봐야죠. 근데 형 머리가 왜 이렇게 키위새가 돼버린 거야? 흑채라도 좀 뿌려봐. 아, 머리요? 길고 있는 과정이라 그렇습니다. 머리가 또 얇기도 하고요. 그 위에 조명이 좀 빡세요. 내부 상황 확인 중인데 오전 6시 최소 복구 시간. 6시 안에 되겠네요, 그러면. 원래 이런 거는 더 시간 길게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래서 그 안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오, 그래도 빨리 고쳤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아마 그러면은 빠르면은 한 두세 시쯤에 되지 않을까요? 처음에 시작을 이런 얘기를 했더니 곤약 채팅이 좀 많이 올라오네요. 예, 다들 자기들 얘기만 시장통 마냥 떠들어 제끼고 있는데 저한테 집중 좀 해주세요. 네, 영양가 없는 예 병진 같은 채팅 좀 해주세요. 머리카락이 내 아들보다도 없는 것 같아 형. 아, 우리 코태훈이 50억에 너무 고맙습니다. 뽀또 감사합니다. 뽀또 뽀또 아, 목소리 안 나와. 아, 아이고. 형님 곤약 하나 드시죠. 5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흑기님께서 500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흑기 어서 오고.
후레가 아 후레가 누군데? 후레가 누군데? 아까 채팅창에서 뭐 왜 뭔데? 응? 후레가 누구야? 뭐라고? 매니저가 강퇴했다고? 강퇴당할 만한 짓을 했으니까 강퇴를 당했겠죠. 네.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 강퇴하고 그러겠습니까? 아, 아까 문제 맞추던 애가 저기 했다고? 강퇴 뭐 다 풀어줄게요. 다 풀어드리면 되죠. 잠시만 안녕. 잠시만 안녕. 근데 소절소절씩 부르는 거는 어느 정도 좀 그게 있긴 해야죠. 좀 가창력이 좀 갖춰주긴 해야죠. 원래 노래 도입 부분은 조금 되게 낮은 음에서 2옥타브 뭐 좀 낮은 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잠시만 안녕은 처음부터 조금 빡세지니까 갑자기 막 2옥타브 미파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도입부도 좀 높은 편이고 그래서 첫 번째 소절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노래 부를 때 오히려 전 좀 노래 보기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잠시만 안녕 같은 경우는 노래가 간결하게 딱 잘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잠시만 안녕은 오늘 되게 빨리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을 줄 수 없었어. 이게 첫 소절부터 예상되는데 형 2옥타브 솔이라고? 아 진짜요? 2옥솔 2옥솔이면은 제가 태어났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예 울부짖을 때 내던 옥타브보다 한참 낫네요. 태어나자마자 저는 3옥타브를 내면서 태어났거든요. 누잼이에요? 맞아요. 노잼이에요. 2옥타브 옥스라. 빨리 해. 얼른 보고 축구 보러 가게. 축구 몇 시에 해요? 어디랑? 방송 분위기가 좀 어수선했어요. 제 잘못이죠 뭐. 대화 주제를 족같은 카카오톡 서버로 20분을 얘기했으니 1시 30분 손흥민 출격이에요? 아유 그 안에는 못 끝날 것 같은데. 예. 오히려 좋아.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오늘은 먹방 안 할 예정입니다. 예. 집에다가 쿠팡에서 얼마 전에 한 10몇만 원어치 생필품 뭐 이런 것들 좀 사놨더니 라면이랑 이런 것 좀 사다 놨더니 집에서 이렇게 라면 끓여 먹는 게 아주 좋네요. 어제도 라면 끓여 먹고 오늘도 라면끼리 먹고 예 라면끼리 먹었습니다. 네. 말 나온 김에 흥민이 골 나오면 300개 기우기. 아유 나 이제 골 많이 넣었으면 좋겠네 손흥민. 풍선 좀 벗게. 풍선 좀 내가 좀 먹게. 손흥민이 골 넣어서 풍선 좀 먹자. 저도 손흥민 골당 100개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오늘 페르시치 나올 것 같다는데 조졌네. 흥민이 힘들겠다.
페르시치가 뭐 수비수 이름인가 보네. 공격수야? 아, 그래? 근데 축구 얘기 좀 그만해. 축구 얘기 좀 그만해. 월드컵 준우승이야? 아, 진짜? 성접창단에 우준승이 있어. 존나 재미없네, 씨. 아이고야. 아니 몇 시에 시작하냐고요. 아 그냥 기다리시라고요. 시작하는 건 제 맘이죠. 20분에 할게요. 성접창단 디코 참가가 안 되네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다 되는데 님이 안 되는 거는 님한테 문제가 있겠죠. 빨리 시작하라고. 비응시나 6분 동안 뭐 할 건데? 담배 필 거예요. 씨발 새끼야. 저도 성접창단 시작하기 전에 풍선 좀 먹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다 돈 벌자고 하는 건데. 텀블러 전복옹요. 이거 랄프가 사준 거예요. 생일 선물로. 아, to some place. 아, to some place. 예, 텀블러예요. fucking 텀블러. 예. 삼배는 피고 그러고 시작하시죠. 오늘 텐션 좋네 코영. 내가 텐션이 좋아? 인자한 거 아닐까? 내 표정이 계속 웃고 있잖아. 오늘 족같은 채팅도 다 받아준다고? 가끔씩 저런 족같은 채팅이 올라올 때. 예. 짜증을 내기보다는 저런 족같은 채팅을 즐겨야 합니다. 예. 느자고 없는 소리 할 때 저도 짜증이 나죠. 맞죠 맞죠. 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족같이 채팅 쳤다 그래가지고 저런 걸로 강퇴해버리고 그러면 시청자들 기죽어서 어떻게 채팅이나 치겠어요.
손흥민이 왜 벤치예요? 전력 손실이 클 텐데. 그래요. 거추갈 못들 조용히 합시다. 목소리가 좀 잠겨서 나긋나긋하게라도 얘기하려고요. 텐션 다 뒤져서 내는 소리보다는 친절하게, 저음이어도 친절하게. 자,